이거 믿지는 마세요. 가설입니다.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가족인 임원이도 결국 모여서 노는 거예요. 잠시 인연 맺고 놀고 또 헤어지고 다음에 또 어떤 인연으로 만날지 모르지만 또 만나서 놀겠죠. 너무 집착하실 건 아닌 게이 가족도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상계 모든 게 무상한데 가족이라고 영원합니까? 무상하죠. 다만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관계 속에서 서로 노력을 하면서 서로 또한 걸음 떨어질 필요도 있고요. 이 무상한 거니까. 결국 윤회 아니고는 제가 봐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윤회를 상정합니다만 윤회를 상정했을 때 윤회가 맞다면 결국 우리 가족이라는 거 뭘까요? 잠시 서로 인연 따라 모인 거죠. 여기서 재밌게 놀면 돼요. 항상 재밌게 놀면서 서로 양심 개발하고 덕 쌓을 수 있게 도와주고 헤어지면 잘논 겁니다. 서로 잘 놀고 끝나야지 너무 집착할 것도 아니고 거기 너무 미련 가질 것도 아니고 다만 인간이니까 에고 입장에서는요 이번 생밖에 지금 모르잖아요. 그럼 이번 생이 나한테는 영원한 어떤 생으로 느껴지고 여기서 만난 이 인연이라는 게 영원히 여기 영원히 함께 했으면 하는 그 마음도 당연한 거고 에고의 그 마음도 당연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만 현실이란 게꼭 에고의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냉정히 봤을 때는 또 현상계는 현상계대로 무상하게 흘러갈 것도 사실이니까 그건 그것대로 또 알아두시고 양면을 다 봐야 돼요. 내 에고 입장에서 이 작은 이 인연의 어떤 작은 어떤 그런 슬픔 가지고도 참 진짜 생을 버려버리고 싶을 정도로 충격받을 수도 있는 문제고 에고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. 한쪽 편에서는 또이 에고라는 게 무상한 거니까 윤회 속에서 또 수없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만나고 하면서 또 살아가고 있을 것 같고 저 제가 봐도 그래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 가족들한테 엄청난 집착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냉정하게 보려고도 하고 이 양면성을 계속 갖고 살아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일단은 제가 봐서는 이렇게 살아봤을 때 자명한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권해드리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자명하다 하고 제가 막 입증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제가 실험해 본 바로는 자명한 느낌이 강해서 현재까지는 이게 제일 자명한 느낌이 있어서 이 이론 말고는 어떻게 설명이 잘안 돼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 하여튼 준우랑도 그러고 보면 재밌어요. 또뭐 하다가 예전에 뭐 하다가 또 둘이 인연이 있었겠지만 이러고 또 만났으니까 또제 아들로 왔으니까 또 한번 잘해보자 하고 이제 뭐하다 왔냐 하고 잘해보자 그래서 또잘 만나서 또 노는 거죠. 또 다음 생에 또 제가 또 어딘가에 또 태어나면 또 어떤 식으로 또 인연 맺고 또 노는 거고 그냥 이게 논다고 생각해야지 심각해지면 안 됩니다. 재미없어지면 이런 현상계 일은 너무 심각해지시면 안 돼요. 어차피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.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라는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.